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던전 시즈라는 게임이고요. 아, 제가 여기 작년에 걸쳐서 약간 이제 평가가 안 좋은 게임들만 골라서 해서 약간 이제 소개해드리고 재밌는 점 약간 소개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평이 좋은 게임입니다. 평이 정말 좋은 게임이기 때문에 님들도 한 번쯤 해보셨거나 안 해보셨어도 한 번쯤 봤거나 그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제목은 히어로 시즈인데, 제목이랑 다르게 느낌 자체는 디아블로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게임을 사시게 되면은 오른쪽 상단에 국기 모양을 클릭을 해서 한국어로 바꿔줘야지 한글화가 적용이 돼요. 스팀 한글화가. 전 이거 몰라가지고 약간 헤맸거든요. 이게 적용이 되고요. 처음에는 미국 모양으로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DLC가 있어서 같이 샀는데, DLC가 정확히 뭔진 모르겠어요. 일단 뭐 같이 한번 즐겨보도록 하죠. 저 처음이기 때문에 시작합니다. 아, 나 혼친이라서 혼자 해야겠다, 야. 자, 슬롯이 있네요. 상점은 뭐야? 부하도 있어? 크리스탈. 이게 이제 모바일 게임처럼 뭔가 보이는데, 이 스팀 게임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예요. 상점 나가기가 안 돼. 복장. 복장 없고, 부하. 이름 색깔. 나 파랑색으로 할래. 이걸로 할래. 자, 시작하죠. 직업이 많네. 아, 근데 이거 한글화가 된거 치고는 허접하다. 사무라이도 있고 전용이라고 써 있는 거 아직 안 되나 보죠. 아니면 뭐 디메리트가 있던가. 데몬스폰 악마 사냥꾼. 강령술사. 야, 솔직히 제 취향은 역시 약간 레드넥이라던가. 얘가 레드넥이구나. 전사 계통인데, 이건 아무래도 그냥 판타지라기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뭘로 할까? 강령술사 한번 해볼까요? 아, 근데 강령술사 하면 뭔가 실망할 것 같은데, 디자인이. 백마도사, 해적, 유목민. 유목민 살짝 땡긴다. 바이킹 할까? 아, 화염술사 갑자기 땡기는데? 요즘 전사를 좋아하는데 법사주 좀 땡기더라고요. 게임을 하도 전사물에서 그런지. 바이킹? 유목민? 바이킹 하면 너무 좀 단조로울 것 같고, 강령술사 한번 해보자. 재밌을 것 같아, 뭔가. 클릭. 아, 근데 이러면 너무 캐릭터 같지가 않다. 약간 캐릭터 같은 걸 해야 되나? 아, 그냥 해. 하드코어도 있네요. 하드코어로 한번 해보고 죽으면은 다시. 아니야. 그냥 가. 엔터. 만들었고요. 플레이 이름 변경 능 초기화, 재능 초기화 이렇게 있네요. 한번 해보죠. 이노야 마을. 아,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야? 회복이 T고. 아, 회복이 T가 아니라 이게 능력치 상승이네. 이거 한글을 하다 말았어. 이거지. 그렇지. 해골전사. 디아블로면은 일단은 만화는 안 찍잖아요, 디아블로에서. 아, 좀 기다려봐야겠다. 체력이 처음부터 1100이에요. 처음부터 K가 들어왔죠. 만화 500에 보관함. 체력이 되게 높네요. 체력이 만화의 두 배입니다. 법사 같은 거 같은데도. 전사 전사는 이제 이거 하다가 하죠 뭐. 퀘스트 받을까? 퀘스트는 번역돼 있어야 된다. 사케스케이 커피를 데쳐주세요. 커피를 찾아와라. 약간 시작이 좀 뭔가 빠른데? 뭐 영상도 안 나오고 설명도 없어. 이게 뭐야? 아, 뭐야 이거? 어떻게 죽지? F키인가? F키네. 내놔 다 내놔. 야, 이렇게 달달하단 말인가? 아이템 바이킹 거면 못 먹나?
황금의 부적, 복수자의 투구. 아이템 키는 아이템으로 안 열리네. IQ로 안 열리고 J 안 먹, Q 안 먹이고. 뭘로 여는 거야 그러면? C는 뭐야? 아, C가 인벤토리구나. 1번 이제 소환. 시체가 있어야 되나 보다. 할 말 있냐? 대머리? 괜찮아. 너 혹시 맞냐? 안 맞네. 뭔지 몰라서 가져가. 자, 갈까? 액트 1으로 갑시다. 난이도 보통. 악몽, 지옥, 불지옥, 고뇌, 파멸. 보통으로 하죠. 왜냐면 이게 내 생각에는 어려움의 난이도보다 파밍의 난이도일 것 같고. 넌 누구세요? 자, 빨리빨리 액트 1. 숲. 3, 4. 5, 6, 7. 갈까? 1의 1. 1-1. 뭘로 들어가는 거야? 아, 이렇게? 방제 좀 바꾸고 싶은데. 잠깐, 방제 좀 바꾸고 싶은데. 도트 디아블로? 라고 하면 되나? 같은 게임. 됐다. 방제 그냥 히어로 시즈라고 해놔서 약간 이제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 이런 게임. 해골이 없으면은 나는 안 되잖아. 이게 뭡니까? 먹어지지도 않는데? 1번. 아, 이렇게 해야 몇 마리까지 되는데. 어쭈 어쭈? 그렇지. 어우, 야. 이거 그냥 원거리가 더 좋겠는데, 지금은. 아, 세 마리까지 되는 거야? 별로 안 세네요? 얘가 이게 원거리고 싸버리니까 근접 전투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야, 뭔가 세진 것 같기도 하고. 어때? 그냥 해골 정도네? 얘네 해골 정도네. 레벨업이 되고 있고요. 뭔가 좀 막게임 같은데? 엄청 평가 좋거든요. 더 해봐야겠어. 모르겠어, 아직. 해골들은 잘 안 죽고 있어요. 애초에 날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네요, 쟤네는. 지 세상인데, 그냥? 조상의 유골? 이거 뭐야, 저거. 무슨 스킬질이야. 죽어! 그렇지, 황금 장갑. 아유, 파밍 아이템 좀 써보려고 그러는데 계속 덤비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해골이 너무 튼튼한데? 슬라임. 용량이 1기가 가량밖에 안 돼요. 자, 가볍게 즐기시기에 좋죠. 아이구야. 아, 이거 아이템이 아니구나. 시체구나. 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이 게임은? 덜 익숙해서 그런가? 열쇠 발견. 은목걸이. 안 죽어, 얘네. 아이템 좀 써보자. 아, 끼고 있네, 내가. 피로 레벨이 있네요. 복수자의 투구가 더 세네. 바꿔줘. 그렇지. 목걸이는 이제 레벨만 써있고 능치 모르겠는데. 체력 6. 얘는 뭔데? 얘도 6이야? 얘도 5. 아, 이렇게 하면 바꿔지고. 가죽코트는 이제 체력이 10에 회피. 지팡이는 뭐야? 지팡이가 이제 공격속도랑 기본공격력. 이거는
딱히 지팡이를 들 필요가 없구나. 그냥 공격, 그냥 아이템에 생긴 것만 다르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건가 보다. 스킬 좀 찍고 싶은데 레벨업도 됐고. 아, 이거 진짜 디아블로잖아. 방제가 디아블로 같은 게임으로 해놨는데, 사실 보기에 그렇게 디아블로 같진 않네요. 딱 보기에도. 나 조폭 네크로맨서 각이다. 1부터 3마리나 줘. 스킬 하나만 찍어도. 내가 때린 거안 들어가니, 설마? 까탈스럽네요. 괜찮은데, 나는? 게임? 이쪽에 뭐가 있나 보다. 화살표가 뜨네. 일단 잡고. 레벨링 합니다. 내가 할게 없어. 그냥 해골이 다 해주니까. 그렇지. 황금 지팡이 나왔네? C였지, C. 아우, 헷갈려. 어때? 15, 81. 아, 이게 더 좋네. 에이, 뭐야. 장갑은 글러브 12. 에너지. 이게 에너지가 있는 장갑이네, 황금 장갑이. 이게 더 좋네. 스킬은 어떻게 해야 하더라? T였나? 스킬 포인트는 이제 3개. 아, 해골마도사 시체, 고기폭탄, 영혼방출, 맹독액, 바위골렘. 찍으려면 얼마 필요한 건데? 공격력이 있고, 최대 만화가 있고, 사실 이게 필요한 건 없는데 공격력 쪽으로 하죠. 왜냐면은 공격력이 무조건 필요하다. 이게 소환만 한번 하는 거라 일단 계속 찍겠습니다. 해골 계속 찍어주고요. 시너지? 번역을 하다 말았어. 아이고야. 몇 마리까지 소환되냐? 팁? 세 개야? 어때, 이제 강한 시체 나오나? 3500이네. 기존에 있던 애들은 그대로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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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강한데? 점프 없니? 아, 죽겠다, 죽겠어. 해골들은 찔리지도 않네? 마녀의 몸부? 깜짝이야. 지팡이 있네. 돈이 쓰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씨? 루비 지팡이. 아, 뭐야. 왜 초반에 얻은 게 더 좋아. 에너지. 황금 장갑. 에, 뭐야. 슬부추. 야, 이거 생긴 거랑 그냥 별갠데? 센 건 그냥 센데? 4% 에피. 미노야 변두리. 빨리 가서 싸우죠. 야, 이거 느낌 있다, 살짝. 안달이 있냐? 다줄. 야, 뭐야. 목이 뭐야. 목이 안 맞는데? 아, 다줄이 해골한테 다굴빵 맞는데요? 뭐야, 가만히 있어도 안 맞는데? 아, 맞는군요, 맞는군요, 맞는군요. 야야야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잡았어. 아, 순간 죽은 줄 알았어. 쟤 뭐 있는데? 이 게임에 동료라는 게 있는데. 커피 얻었죠? 강철 장갑. 욕조용 오리 획득. 아, 갈 생각 전혀 없었는데. 아이씨. 잠깐만. 레벨업 한 것도 거의 뭐 슈팅 게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야, 이거.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전사한 사수. 근접은 진짜 힘들겠다, 이거. 보이지가 않아서, 구분이 안 가서. 야, 이거. 어우, 야. 야,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되게 쓰다, 얘네. 지금까지 쓸어버렸던 거랑 격이 다르네. 레벨은 6이고 레벨이 좀 빨리 오르는 편이에요. 근데 저 전용이라는 게 DLC면 나 DLC 다 샀으니까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나와봐. 아, 저 얼마나 오래 쏠 거야. 얘나 죽을 땐 죽더라도 먹고 죽는다. 마을 어떻게 돌아가길래 이거 하드코어 모드가 있는 곳이야. 아, 저게 다이아몬드인가 보다. 나고 싸!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 가까이 가서 먹는 건가 본데. 총은 일단은 길 망용이고, 딱히 뭐 없네요. 20. 도전 가야 달성. 다이아 저런 식으로 주는 거야? 먹어도 되잖아. 오, 그렇지. 이렇게 줘야지. 야, 재밌겠는데, 이거? 이제 할 줄 알면은 점점 맛을 볼 것 같아. 체력이. 잠깐만. 진정해. 아이템 좀 나 보자. 모든 능력치 상승, 이거. 야, 이거 되게 훨씬 세졌는데? 체력과 에너지, 에너지 필요 없잖아, 체력조. 마녀의 호부. 좋아. 스킬. 부위는 뭐야? 아, 야, 아니야, 취소. 포인트. 데미지 올리죠? 일단 올리자. 데미지 올리고. 이 포인트. 아, 이거 다 찍어줘야지 찍을 수 있는 건가? 맞고 안 됨? 뒤로. 아. 뒤로 왜 있는 거냐? 자. 이번 스킬에 좀 놔줘. 어떻게 쓰는 건데? 번역되면 약간 실망이야. 게임에. 나 영알못들은 힘들어. 한글화 게임만 골라서. 아, 이거 주변에 그냥 생기네, 손이. 뭐냐, 이거. 아이씨. 졸 짜증나네. 저런 거 넣어놨네. 얍삽하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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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이거 좀. 부츠 좋아? 뭔가 위에 있다 또. 아, C가 아니라 C구나. I가 아니라 C죠. 부추 이거요? 에너지와 이동속도. 황금장갑 에너지. 뭐가 필요한 거야? 지팡이는. 아, 이게 나 지금 끼고 있는 게 너무 좋다. 이건 안 되겠다. 모든 유물 설정, 비디오, 뭐? 인게임, 아, 인게임. 가자? 하얀 거 안 먹겠습니다. 하얀 거 안 먹고 그냥 갈게요. 디아처럼 해야지. 데미지면 몰빵했는데 이렇게 안 죽어? 야, 보스 나왔다. 진짜냐? 여기 보스 힘들 것 같은데? 꽃갈이야 그냥. 보스 맞음? 야, 게임인가?
야, 뭐야. 야, 못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어우, 야. 잘 가. 잘 가. 아, 빨리 죽어. 황금갑주. 황금갑주. 이게 뭐야? 열쇠가 필요하다. 바닥에 뭐가 생겼네요. 아, 저 포탈. 아, 레벨 좀 하고 가자. 죽겠다, 죽겠어. 레벨이 갑자기 안 오르기 시작했어. 1밖에 안 올랐어. 커피 먹었는데 나 집에 보내주면 안 됨? 이리로 가야 됨? 아, 야, 장난하나지. 에너지 다 빨렸잖아. 왜 있는 거야, 저거? 전사 거라 그런가? 뭐야. 이게 뭐임? 아, 저렇게 쓰는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어. 파멸을 부르는 지팡이. 마나가 너무 없음. 마나가 체력으로 변환된 건가, 설마? 이거 오리로 할래? 나 오리가 좋음. 하늘에 돈 떨어짐. 다음에 가서 집으로 가죠. 호박밭? 지금 뭐야? 야, 뭔데? 아, 호박밭 뭐 어쩌라고? 웽! 그렇지. 만화는 부족하진 않다. 윈디고. 먹으면은 아이템이 장착이 되는 거야? 아니죠? 일단 집에 가자. 커피 갖다 줘야지. 카페 왔어요. 고르라는 거야? 나 검으로 할래. 벽돌이 너무 많다. 빡빡. 비슷한데? 아, 만화 지생이 조금 더 높네. 이걸로 하자. 갈까? 아이작의 그 부속? 그거랑 비슷하네. 디아블로 플러스 아이작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레벨업 한 것도 이제 올려주고요. 아, 체력 좀 올릴까? 감소치. 피해량 감소. 가자. 웩. 그렇지. 아유, 이거 데미지구나. 오, 야야야, 이거 뭐야. 야. 올라갔다. 저기 혹시 법사가 먹으면은 올라가는 거고, 전사는, 전사가 먹으면 그 바이킹이 올라가는 건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건가? 아, 확률적으로 말이야. 안녕하세요. 아, 이번엔 새로운 게임입니다. 만져주고요. 되게 플레이 타임은 짧아 보이는데? 아, 근데 맵이 많아서 그렇진 않나? 원래 홈가, 아유, 먼 거리 저항 뭔데? 에잇. 아, 야, 잠깐만. 원거리 저항은 원거리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8레벨.
가 싸워! 해골들. 아, 뭐 준다. 체력 올라갔어. 체력이 올라간 거야? 뭐가 올라간 거야? 불가사의 지팡이, 마녀의 호부. 웩. 아, 보스 있나 본데? 보스 나한테 쳐맞고 있었나 본데? 보스가 반피가 됐어. 보스 어딨어? 여기 크리스마스야. 나도 악수하자. 아, 악수하면 안 되는군요. 아, 거리가 제한돼 있구나. 내가 클릭하는 방향이 아니구나. 아이고야. 골렘이랑 다 소환해보고 싶은데. 이거 뭐야? 모임? 모임? 정강이 바지 이거 뭐야? 에이 뭐야. 글러브. 에이 뭐야. 아, 투구 나 언제 꺾이고 있는 거야? 투구 좀 나오지. 먹으러 갑시다. 해골들이 돈 주워주면 안 되나? 나만 주어야 돼? 아 다이아 있는데 나 가고 싶은데 문 열어주세요. 왁. 오, 야, 좀 위험하다. 어, 야, 뭐야, 왜 저렇게 많아? 오, 야. 데미지가 뜨는 게 잘 표시가 안 나오니까. 일단 보스는 위치가 나왔는데 나중에 가고. 여기 먼저 해결을 하죠. 웹이 진짜 빨리 끝나네요. 오늘 안에 다 보겠는데 이러다가? 아직 이 정도로 부족해. 뭔가 있어야 돼. 블랙가드를 참고 안 하는데 말이야. 십자군의 투구 가져가고요. 외모가 안 바뀌어. 어, 정강이 맞지 않아? 아이템 제한이 있는 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아, 14가 있네 밑에. 14K 14.2. 뭐야 이건. 가자. 보스 나와줍니다. 뭐냐 이번엔. 들어와 들어와. 아 또 눈깔이야? 아 무슨 재탕이야. 뭐야 얘밖에 없는가 보스가? 아이 짧아. 그렇지 안 닿죠? 아 뭐야. 왜 이렇게 약해? 보관함에 아이템이 왔습니다. 아 야 어이구야. 어이구. 오, 야, 이게 세게 나오는데. 오, 야, 빨리 잡아. 그렇지. 그렇지. 레나 아이템. 950. 모자. 열쇠다. 해골 열쇠 90. 오! 그거죠? 열쇠라는 거죠? 쓰는 열쇠. 99개면은 다 쓸 수 있겠네? 진짜네? 와 미쳤네. 엄청 좋은 거 먹은 거 같은데? 아까 목걸이 먹었죠 방금. 가져가. 쓸데없는 아이템 버리면 안 되나? 그렇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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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톤 부츠 마우 포션. 아 이렇게 쓰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체력 포션이 좋은데 나는. 이게 뭐가 다른 거냐?
물음표 물음표야. 체력이 증가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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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속도 증가. 진짜 그건데? 속도 증가? 아, 한번 먹은 거는 감정이 되네. 신기하네. 아, 물론 황금 무기이기 때문에 필요는 없겠지만 구경나죠? 아, 수준. 마녀의 호부. 에너지 필요 없는데? 아, 체력이 있으니까 이거 쓰자, 그냥. 볼까? 티? 두 개. 피해 감소랑 소환. 언제 쓸수 있는 건데, 이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 글씨가 작아서 안 보여. 모르겠다. 뭐 언젠가 쓸수 있겠지. 뭐 레벨이 돼야지. 아, 12레벨인가 보다. 어, 그쵸? 24레벨? 아, 그렇구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쓰고 싶은데, 이거. 바이골렘이네. 포인트 재분배도 있어. 쓸데없는 건 아무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약간 아이템 퍼주는 감이 있네요. You have served your purpose and reached your full potential. 그렇지. 뭐 괜찮은데 게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런 류의 게임을 안 좋아하는데 아이작 그런 거 아이템 모으고 약간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건 약간 이제 판타지스러움이 더해져서 더 괜찮은 것 같아. 아이작은 이제 그냥 기본 쏘는 거에서 아이템으로 이제 변환되는 거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이건 그냥 처음부터 캐릭터 컨셉이 있고 거기서 추가되는 거니까. 약간 더내 취향에 맞는다. 체력 증가? 야, 금색이다. 오, 예스. 고블린 단점이 너무 정신없어. 벽돌 모아라고 안 그랬나? 이게 벽돌인가? 돌아가자 그럼. 언제 모았대?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있어서. 아이템 준 거요? 아, 퀘스트 줘봐. 모은 뜨거운 물. 오뜨물. 아, 못 넣는데, 나? 아, 넣을 수 있구나. 넣어. 갈까? 아, 눈알만 두번 나왔어. 아, 돌아가면 리셋되는구나. 데미지가 뭔가 는것 같아요. 두 배. 아니고 던져봐야 알겠지. 두배 가까이 든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자, 잠깐만. 힘 75. 힘 75? 75라고? 올라간 거야? 아니 힘 누르면 데미지 올라가는 거 맞죠? 올라간 거죠? 느낌이 쎄하다? 힘술사가 된 기분인데? 아니, 약간 그런 개념이 없을 것 같아, 게임이. 뭔가, 그렇잖아. 만화 같은 거 없죠. 만화가 있긴 한데, 이건 만화가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 마방 같은 것도 없고. 클릭하는 게손 아프긴 하네요. 오딘의 검? 잠깐만. 아. 오딘이 칼을 쓰는군요. 불사자.
던져! 깩! 아, 깩 좋은데? 기분이 좋아. 이리 오너라, 고기 갈고리. 이거는 액티브네? 아, 기절시킨 데 끌고 와? 안 써? 아. 아, 아이템에 미쳐서 그만. 가자! 어디까지 깼어, 나? 아, 저렇게 밟으면 변하는구나. 눈밭으로 가겠다, 이제. 아, 내 오리. 잠깐만, 잠깐만. 아, 죽으면은 다 닦고 돼? 아, 그래? 별 수 없지, 뭐. 뭐 별거 없었잖아. 아, 데미지는 반으로 줄었다. 아, 이거는 많이 좀. 아, 잠깐만. 내 해골 몇 개야, 지금? 세 개네, 다 있네. 아, 이거 참. 아이고야! 아, 잠깐만, 어우, 야. 함부로 하면 안 돼. 아이템은 있는 거지? 아이템은 있네. 유물이 줄어드는 거네? 이거 마이너스 되면은 올라갔죠? 뭔지 몰라도. 이제 너무 작어. 키워줘야 돼, 이거는. 어야, 레벨 10. 도전가의 달성. 게임 화면 뜨고 도전가지도 뜨고 좋구요. 아, 오리 갖고 싶은데 나. 얘나 금색이 뭐 가장 좋은 거겠지 뭐. 얘나 아이템은 나중에 한꺼번에 봐야겠어. 귀찮아 죽겠어. 어느 정도 잡아줘야지. 아, 저게 에너지가 있나보다. 저게 이제 차야지 보스를 볼 수가 있는 거네. 해골 왜 이렇게 세냐? 내가 할 게 없는데? 역시 조폭네 그러면서가 최고인가? 아, 야, 꼈어. 맵에 있기만 해도 어느 정도 차긴 하나보다. 그쵸? 좀 잡으면은 많이 차고 한 번에. 아이템. 체력 증가. 오, 좋아. 어, 또 있다. 아, 독가스. 아, 안녕하세요. 보스가 그럼. 아, 나왔네. 위에 있네요. 빨리 가고 다음 챕터로 가죠. 아, 유물이 리셋되는 거는 여기 뭐 있네. 체력 플러스 10. 오. 또 눈알이냐? 어우, 야, 뭐야, 저거. 공포의 얼굴. 그분 아닙니까? 란란두? 야, 나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어쭈? 야, 해골 없어, 해골 없어? 야,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고블린, 고블린. 야, 이거 언제 죽여, 이거? 아, 야, 이거, 야, 잠깐만. 아, 이거 좀 헬인데? 어, 야, 존재감 보소? 어, 존재감 보소? 불사자, 불사자. 나보다 해골이 세기 때문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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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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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대장, 대장. 대장 가, 대장 가. 어, 야, 죽어, 죽어, 나 죽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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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 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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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어, 진짜 죽어, 진짜 죽어. 아, 여기 쓰면 안 맞는구나. 이 해골이가 다 죽어버렸네요. 어우, 야.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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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야, 갑자기 너무 헬인 거 아니야? 아, 해골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죽었는데, 한 번에 보내버리면 어떡해. 들어와. 보스 다시 소환해야 돼? 아씨. 징어네. 보스 게이지가 다시 차네. 야, 이거 세다. 이거 레벨업 잘해서 가야겠는데? 아직 내가 비비는 수준이 아닌가 본데? 이걸 저렇게 무쌍하는데.
아니 독버섯 저거 좀 없애봐. 아 야 독버섯 저렇게 튼튼해. 근처에 있는 애들은 딸피로 만들어서 도망가고 소환을 보는. 그렇지 흡으로 버티고. 아이템 좀 보자. 아 금색 아니면은 쓸모가 없구나. 금색 금색 끼고 있는게 금색이면 볼 것도 없고. 십자군 두고 없죠. 해골모자 필요 없다. 그다지 좋은 건 안 나왔는데 이거 뭐야 대체? 룬이야? 그렇지. 이거 뭐냐? 야, 얘네한테는 그냥 맞아도 맞딜 넣으면 그냥 차는 게 먼저다. 때려봐, 때려봐. 좋은데. 이렇게 하면 보스 잡지 않을까? 가는 것보다 차는 게 더 빨라. 11레벨. 야 잠깐만 이거 아니야. 아 죽구나. 죽을 때 쓰는 거는 좀 혐이다. 마녀의 효부 됐고요. 룬. 체력. 해골. 좋아. 해골 어때? 이번에 죽으면 소환하지 뭐. 뜨거운 물 어떻게 모으는 거야? 아, 세 번째 구역에서 모아야 돼? 세 번째 구역으로 가야 되네, 그럼. 뭐, 죽으면 리셋되니까 안 가도 되겠지. 가자. 써보겠다, 따위. 15,000이나 돼? 우리 보스 나오죠, 이제? 가자! 잡는다. 이번에 해골 죽으면은 빼도박도 못해. 그냥 마티를 꽂아야 돼. 설마 죽겠어 하는 심정으로 마티를 꽂아야 돼. 뭐야? 해골 대합 없어? 마티를 꽂아! 마법 쓴다. 아, 쓰라 그래. 마티를 꽂아! 마티를 꽂아! 오, 수선도 있나봐. 우리 해골들. 속도 못 쓰는데? 마티를 꽂아! 몰라, 마티를 꽂아! 마티를 꽂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뭐야? 크리스탈이 필요해? 어, 열어. 그럼 크리스탈, 아, 크리스탈 열쇠가 필요하다고? 어, 룬. 저 모임? 체젠 발찌. 어, 가자. 섬 가서 뜨거운 물 다시 모아올까? 왕실 정원. 야, 최종 보스 맵인가 보다. 좀 싸우고 있어봐. 아, 야, 세다. 야, 왜 안 돼? 아이씨, 이동하면서 하면 안 되는구나. 맞딜, 맞딜, 맞딜! 맞딜! 왜 안 돼? 보내줘! 그렇지. 3. 뜨거운 물. 보스 다시 소환을 싸울 수가 있네.
그렇지, 마딜. 저거 다 깰까? 40, 아, 400마리 잡았다네요. 웬디고. 웬디고가 나발이고 덤벼. 마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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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딜! 마딜! 마딜. 그렇지. 돈 30. 뜨거운 물, 뜨거운 물! 뭐냐, 이거는? 나중에 뭐, 열리는 건가? 12레벨까지 얼마 남았어, 경험치. 아, 지금 밑에 나오네. 중간에 주황색이 경험치네. 아, 나 이거는 진짜. 이런 류 게임은 너무 정신없다, 나는. 내가 할 만한 그 시기는 아니다, 솔직히. 그렇지. 클릭만 하면 되네. 내 존재 이유는 클릭만 하는 거네. 이게 뜨거운 물이냐? 아, 이게 뜨거운 물이구나.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어, 열쇠다. 다시 가면 없겠지? 하... 뜨거운 물, 따신 물. 죽겠다, 죽겠어. 따신 물, 따신 물. 따신 물 왜 안 나오니? 아, 왜 안 나오니? 하나 나왔네, 하나. 보스 잡으면 몇 개 줄라나? 호박밭. 저 받자, 뭐. 돈 먹을래. 룬 있네, 룬. 아이. 뭐야, 쟤는. 맛들 넣어! 마딜 넣어, 마딜! 마딜 넣어! 딜 들어가는... 들어가는군요. 마딜 넣어, 마딜! 그렇지. 물 나왔냐? 아, 뭐 이런 것밖에 안 주냐? 이거 뭐야? 오, 예. 나가다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뜨거운 물까지는 먹자. 어차피 저 보스가 주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물 좀 구해봐. 어, 야, 상자 많다. 99개니까 막 먹어도 되네. 요정의 지팡이. 얘네 상대하고. 어, 나는. 어디보자. 아이, 뭐 자꾸 덤벼! 그래. 저항해. 도깨비불을 소환한다. 체력 공격력이 증가한다. 데미지 50 올라가네요. 체력 500이랑 얘가 얘도 500, 얘도 50 올라가잖아. 아, 얘까지 이제 포함된 수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나쁘지 않네. 어차피 3마리 이상 소환 안 되잖아. 어, 아, 이걸로 이러면 의미가 없지. 소환을 좀 많이 시켜주던가 해야지. 시너지 스킬로 디아블로고, 디아블로랑 아이작 섞어놓은거다 진짜로. 이거는 괜찮은데 게임? 열쇠 다 먹었어 벌써? 다 썼어 벌써? 열쇠 얼마나 많았는데? 99개야 나. 아, 죽어서 다 사라졌나? 그런가 보네? 아, 뭐야? 열쇠 사라져? 더 열심히 때려, 더 열심히 때려!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열심히 내려,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어, 전혀, 전혀 회피를 몰라. 아이템에, 열쇠. 크리스탈 열쇠면 두 개인데, 크리스탈 상자를 못 열어. 뜨거운 물 하나 나왔어? 보자. 와, 모든 스킬 플러스 6이라고? 이게 실화입니까?
데미지 기본능력이 3000인데요? 어떻게 된 부분이죠? 집에 갔다 오자. 집에 가서 다시 방을 들어가자. 괜찮은데? 힐링 타임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가끔 해주면 끝내주겠는데? 데미지가 그렇게 엄청나게 는 건가? 엄청 늘었네. 10배네, 10배. 10배네, 10배네, 10배. 뜨거운 물 내놔봐, 뜨거운 물. 아,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맞고요. 아까 놓쳤나 본데, 몇 개, 못 찾는 거 보니까 내가. 열쇠를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아껴두겠습니다. 야, 되게 세다. 보스 순살하겠는데? 오, 여기, 여깄다, 여깄다. 이번 목표는, 크리스탈 상자 여는 거. 그리고 뜨거운 물. 또한 상자를 통한 아이템 파밍. 아, 하나도 없어. 아, 씨. 장난하나. 됐어. 뜨거운 물. 13레벨, 뜨거운 물. 보스 나오네. 자, 잠깐, 잠깐만. 잠깐, 뜨거운 물 하나만 더 먹고. 뜨거운 물 하나만 더 줘. 뜨신 물. 그렇지, 뜨신 물 하나 나왔다. 먹고. 야, 야, 물약, 물약 있다, 물약. 아씨, 아, 저거 아니죠. 아, 뭐야 저건. 뭐야, 기름지 포, 아, 뭐 기름지 스폰 포인트? 저거요? 이게 보스요? 야, 뭐가 보스요? 아니, 뭐가 보스인데. 얘는 아닐 것 같고. 기름지 폰토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순살이고요. 해골들 되게 현란하다. 이게 다야? 아, 상자, 상자야? 아이씨. 아아아아아 알구도 당했어. 아아, 돈 좀 쓰게 해줘. 돈 어디다 써야 돼 이거. 이게 이거니 설마? 준다고 준 게? 커피 잘 안 마셔. 코코아 좋아해. 아, 이렇게 있구나. 나 크리스탈 500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3500개로 해? 너 뭐냐? 아, 원래 여기서 이렇게 대화하고 가는 거구나. 나 뭐 찐따같이 갔구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 게임에서 본질이 다 나오는 거야. 보내놔. 그래? 아이템이 없어서 지금 안 되는 거네? 마법판은 찐따라서 안 되고. 뭐임 이거? 지팡이 좋은 거 얻었으니까 보스맵 가도 꿀 빠질 것 같은데? 아, 뭐야? 오늘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할 거 있냐? 레벨이 지금 안 돼서 안 풀리는 건가? 이거 찍자.
저거 찍어야지 리치도 세겠지. 해골 수가 안 늘면은 해골을 굳이 찍을 필요가 없네. 자, 뭐 저기 여기 술사 카잘라 이런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세요? 아, 말 걸고 있는 거구나 지금이. 아, 지금 걸고 있는 거구나. 아, 뭔가 선생님이 이상하다 했어. 오, 뭐야. 퀘스트 신비한 야생동물의 조각 액트 1. 마지막 가서 깨도 되겠네. 그럼 It is over. Just let go. 지나갑니다. 열심히도 싸우고. 아, 너무 편한 거 아니냐? 아, 돌아다니면 알아서 잡으니까. 얘 데미지가 나보다 센 거 같아. 나 데미지가 10% 늘었는데도 아직도 나보다 센 거 같아. 야, 뭐야 저거. 진짜 이상인 거 같은데? 아니, 너무 되게 세다 얘네. 왜 이렇게 세냐? 닿으면 사라지는데? 너무 세. 나는 살아있기만 하면 돼. 앞으로 이제 다 힐로가 전설. 전설 뭐였지? 방금 투구였나요? 뭐였지? 방패였나요? 전설 뭐 뜨지 않았나요? 장갑이구나. 맹독액? 맹독액은 뭐야? 금색이다 저기. 금속이란다. 뚜껑 아니었어? 아, 참가. 정도로 부족하단 말이야. 사탄의 힘? 이게 뭔데? 한 번에 공격 두 배 한다. 아, 두 번 때린다고? 아, 사용 시? 써봐. 쓴 거야? 그냥 발사가 되는 건가 보다. 보스의 왕자가 아래에 있다. 마지막 보스라 그런지 맵이 있나 보네요. 네크로맨서 전용 멘트 나왔어. 나와. 아, 좀 좁다. 근데 놓고 막 때리는 그런 거냐? 붙어. 파괴자. 야, 뭐야 저거. 아, 함부로 깨지 말자. 힐용으로 쓰자. 데뷔 뒀다가. 뭐야. 아, 이제 해골도 내 공격력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되나 보네. 얘 너무 막 준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수학 실력 증가. 따라다니면서 잠깐만. 일단 아이템 좀 확인하고. 야, 파밍하는 맛이 훨씬 많네. 이거 나온 거지? 야, 이게 뭐니? 기본 공격이 너무 높아. 이게 3040이 말이 돼? 뭐가 쭉 뜬 것 같았는데, 황금이? 왜 내 눈에 안 보이죠? 혹시 아이템 수가 많아서 어딘가로 이송됐나? 그래서 안 보이는 건가? 아니 잠깐만. 그런가 진짜로? 딱히 뭐 뜨진 않네요. 영혼 방출 플러스 1. 성스러운 빈결. 좋아. 안 좋은 아이템은 자동적으로 배제해주지 말이야.
애니메이션 있네? 게임, 인게임에서는 다리가 없는 것 같았는데, 있다 또, 애니메이션에선. 화면이 시꺼멓게 변했습니다. 이거, 화면이 안 뜨는 게 아니라 시꺼멓게 변했어요. 뭐 어쩌라는 거죠? 뭐 하자는 플레이죠? 뭔데? 뭐 어쩌라고, 뭐야? 근데 이거 너무 오래 하긴 힘들다, 게임이. 오래 하면 지친다. 한 시간씩 끊을까? 아니, 지금 일단 먹통 난건 어떻게 하고. 뭐지? 꺼지지도 않아. 뭐야? 아니, 뭔데? 뭔데? 작업 관리자로 끄자. 아이씨. 이건 뭐 적당히 끊고 슬라임 스크램블도 할까? 저장돼 있네요. 이름명이 눈의 초기화, 재능 초기화. 재능 초기화는 뭐야? 마을 갈수 있나 볼까? 당연히 갈수 있겠지. 어, 갈수 있네. 뭔가 스킵된 것 같긴 한데 이런 데도 있네. 걷기만은 아 내려가면은 저기야? 아 그래? 어우야. 뭐야? 톡톡하니까 죽는데 얘네는? 해치워 가서 기본기 짱인가봐요. 두 방이면 죽어. 도망만 다니면 되네 나는. 아 유물 다 풀렸네. 사라졌네. 아이씨. 금방 다 깨겠는데? 너무 레벨업 하기 쉬운데? 레벨업 하기 쉬운 건 아니고 너무 이게 맵이 쉬운데? 아이템이 너무 잘 나왔나 봐. 지팡이가 저게 뭐 버그가 있는 거 건가 봐. 차가 맞고요. 뭐 근데 나 지나만 다니면 돼. 알아서 나 해치워. 나뭐 없어 뭐. 뭐야? 지나가면 다 알아서 죽여. 여기까지만 깨자. 벌써 거의 다 깨버렸어. 잡을 게 없는데? 잡아. 어우야. 아프잖아. 보스 됐죠? 가자. 신기하네. 해치워. 해골이 너무 강해. 봐봐, 해골이 너무 강해. 그냥 해골이 너무 강해. 뭐야? 진짜 뭐야? 비늘방패? 아, 피해 반사? 15레벨. 아, 상자를 까니 경험치가 나왔네요. 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가죠. 재밌네요. 레벨업도 했고. 그럼 20 찍어볼까? 20 찍어도, 21 찍어도 딱히 뭐 숫자가 늘어가거나 그러진 않네. 데미지가 올라가는 폭이 엄청 높아졌어. 이거에 비해서. 5000씩 올라간다고? 4개. 피해량 감소. 눈이 뭐냐? 이런 것도 있네?
F로 장착이야? 해골전사 플러스 2는 뭐야? 아 그냥 스킬 레벨 올라가는 거지? 추가 경험치 하나? 마더사 하나? 영혼 방출 필요 없고 이렇게? 이러면 이제 올라간 거야? 그렇네 해골 레벨이 올라갔네 이런 식이구나 여기도 올라가면 이제 한 번에 쭉쭉 올라가는 거고 15 레벨이니까 많이 남았네요 이것도 진짜 디아블로야 스킬 구성도 뭔가 나중에 이어서 가죠 아이작 플러스 디아블로 게임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장 후 종료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죠 저는 뿅